우리 2부 엘리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껏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나갈 때에 주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힘을 다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서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는 축복의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까도 그렇고 추악한 영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찬양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맞고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변하는 몰랐구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화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들에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없어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드립니다. 슬픈 마음이 든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의 새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한승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었다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엘리야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알고 지운 죄, 모르고 지운 죄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선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어서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피 흘림 없는 복음적인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와보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저녁부터 이상민 목사님을 모시고 충계 부흥성회가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세우신 강사님을 통하여 시간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은 솔로몬 예배 후에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기 위한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진행이 되게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시간마다 있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로 목사님 위에 기도하옵나니 육신의 강건함으로 장수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남은 생애 동안 강단에 서실 때마다 더 이전까지의 사역보다 더 큰 말씀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사역자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케 하시사 하늘의 비전을 이뤄나가는데 부족함 없는 동역자 되게 하옵소서. 이미도 마라나타 경찬팀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정석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시온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흠양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는 힘이 되게 하시며 부르고 듣는 자 함께 은혜받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 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5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충계 부흥성회가 5월 28일 월요일 저녁부터 30일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 5시 30분, 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총 7차례에 걸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대구서문교회 이상민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으며 집회기간 수요예배는 부흥성회로 드려집니다. 2018년 사무총회가 5월 27일 솔로몬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사업자 조찬기도회가 6월 1일 금요일 새벽 6시에 본당 지하식당에서 있습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6월 3일 주일 솔로몬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하늘비전 만나 6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6월 8일 금요일 저녁 7시에 본당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가만히 전도 세미나가 6월 13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본당 지하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MD전도사관학교 주준성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으며 전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셀리더, 교구임원, 주일학교 교사, 각 기관의 임원, 파라솔 전도팀 및 전 교역자는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강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소식입니다.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여호수아 중앙교구 최영애 집사님의 장남 홍재군 결혼식이 6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에 서울 웨딩타워 2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12시 40분에 출발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74면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날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메마른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남자분에게는 멋있습니다. 여자분에게는 이쁘십니다. 교회를 왜 다니는가 하고 물으면 교회가 있어야 될 목적 첫째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신앙 성장하는 것이 첫 번째이겠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또한 교회 다니면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얼굴이 그렇게 구겨져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 볼 때 기분이 찹찹하지 않겠어요? 비록 사업이 좀 안 돼도, 요즘 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세상 살기가 어려워도, 또 생각하고는 다르게 세상이 굴러가도 그래도 여러분 얼굴을 확 피고 웃다 보면 또 세상에 좋은 날이 쫙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한테 행복하세요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만나책은 다 가져오셨죠? 한번 만나책을 탁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이 27일이니까 그 주일날 만나 쓰는 부분이 113페이지를 탁 펼치면 거기에 설교 말씀을 적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책을 다 피시고, 저도 이렇게 만나책에다가 막 적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나책을 다 피시고, 그리고 거기에 설교 말씀을 적고, 뭐 적으면 언제 보겠나 하는데, 일단 두 가지 이익이 있어요. 첫째는 만나책을 가지고 다니면 그래도 어쩌다 한번 읽어도 1,000원어치 이상의 가치는 있다. 그리고 또 적다 보면 마음속에 이게 정리가 된다. 졸지는 않잖아요. 적다 보면. 그리고 잡념에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적어놓고 또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혹시 내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나 궁금할 때 또 한번 펼쳐볼 수도 있잖아요. 다양하게 은혜가 됩니다. 6월달 만나책은 더 이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6월달 만나책 사셨습니까? 예, 대답이 이쪽에서 한 두 분만 나왔으니까 예배 마치고 내려가시면 따끈따끈한 6월달 만나책이 나와 있어요. 저는 6월달 만나책을 10권을 샀어요. 아니, 왜 그렇게 많이 샀어요? 집에도 두고, 교회도 두고, 차 안에도 두고. 그렇게, 그리고 또 원하는 사람 있으면 또 주고, 이렇게 하려고 10권을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이 만나책을 사셔서 교회에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만나책 파는 바로 그 옆에 이런 게 있어요. 동행이라고 하는 거. 동행을 보셨나요? 우리 청년들이 지난 겨울 1월 달에 굉장히 혹한이었어요. 영하 막 17도 이럴 때. 그때 돈 한 푼도 갖지 않고 전화기도 없이 청주로, 대전으로, 공주로,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는 그러한 전도여행을 아이들이 돈 없이 떠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한 명도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은 아이들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그런 혹한기보다 더 어려운 그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어요. 살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이 청년들의 그 체험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읽기가 편하고 아이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사진이 곁들여서 같이 보기가 좋도록 이렇게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딱 기록해놨는데 커피 한 잔 값이면 살 수 있어요. 내려가셔서 여러분들이 하늘비전 만나를 사실 때 옆에 동행을 같이 동행하도록 하시면 크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사실 분들만 옆에 분들 보고 저는 안 살 겁니다 하고 이야기하시고, 사실 분들은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행복하세요. 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머물고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오늘날은 하루 세 끼 먹고 또 그나마도 좀 살 빼겠다고 저녁 식사는 안 하고 뭐 이런 시기가 됐지만, 옛날에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함께 식사합시다 이런 게 인사할 때, 그럴 때 그보다 더 훨씬 이전인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음식 드시기가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한 끼도 못 드시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배가 고프니까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혹시 그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갔더니 없더라는 거지요.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닐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무화과 때도 아닌데 열매를 찾다가 없으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싹 말라버린 것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주여 어저께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가 뿌리부터 다 말랐나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뜨리리라 할지라도 그 말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기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화과 나무가 생각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입장에서 열매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느 때가 편할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열매가 있는 나무들을 알아요.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를 따려고 어떻게 할까요? 막 올라가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 올라가기 힘든 끝에 달린 열매는 어떻게 하죠? 예, 네, 그 크게 꼭 매미채 같이 생긴 거 가지고 그걸 이렇게 따려고 그래요. 그래도 안다면 나무를 막 흔들어요. 그래도 안 되면 돌멩이를 던져요. 아, 돌멩이 안 던져 보셨어요? 그 돌멩이를 던져서 그 어떻게 하든지 그걸 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게 편할까요? 없는 게 편할까요? 나무의 입장에서는 열매가 없는 게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로서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비록 열매가 있으면 괴롭히고 나무에 막 기어오르고 혹은 가지를 꺾어가기도 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그러면서 하나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염치도 없이 괴롭히고 가지만, 그러나 그 나무는 열매가 있으므로 그 나무가 존재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열매가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 사람 자체가 세상을 왜 사는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당을 보십시오. 예배당은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만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와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울고 싶으면 와서 울다가도 가고, 혹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교회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주님과 대화도 하고,
그리고 배고프면 앉아서 기다리다 남들 식사하러 갈 때 따라가서 얻어먹기도 하고, 수요일날 같은 때 오시면 돈 1,000원이면 얼마나 편안하게 식사도 해서 일주일에 한 끼만 드셔도 굶어 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식당도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24시간 365일 명절날도 문을 여는 식당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예배당이 그냥 혹시 예배당에 뭐 잊어버릴까봐, 또 불편한 사람들이 드나들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면 그 예배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께 눈물도 흘리고 위로도 받고 새 힘도 얻고, 또 너무 지치면 와서 그 긴 장의자에서 한숨 푹 주무시고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은 바로 그와 같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도 똑같아요. 비록 열매의 때가 아니래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가 아니래도 예배당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미처 준비가 안 됐다, 아직 나는 그럴 만한 그런 여유가 없다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예 하고 내게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유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심판하는 그때의 모습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3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절이에요. 그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데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거기를 들어가는가 했더니 35절 보니까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한번 3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놓고 있을 때, 내가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남들보다 잘 살고 있을 때, 내가 좀 한가할 때, 이때가 아니라 누군가가 필요를 느낄 때, 누군가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 심히 어려울 때, 바로 그때가 내게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지금 여유가 그리 없어요. 나는 남들만큼 잘 살지 못해요. 이렇게 할지라도 열매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 것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때가 아니에요. 나는 아직 성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남들에게 그렇게 베풀 만큼 넉넉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굶주리고, 어떤 사람이 지금 헐벗고, 어떤 사람이 심히 어려움 당하고, 어떤 사람이 병이 약해서 몸이 아파 병원에 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은 아니고 여유 있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위로의 말이라도 주고, 손이라도 따뜻하게 잡아주고, 집에 있는 김치라도 한 포기 갖다 주고, 그래도 또 내가 만들었던 반찬 맛이 좀 있든 없든 그래도 내가 먹어보니까 괜찮다 싶으면 오늘 저녁 밥상에 올려놓고, 그래도 내가 당신 이렇게 먹다 보니 생각나서 가져온 거야 하고 주면 그가 큰 위로가 되고 힘들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내가 혼자다, 나는 아무도 내가 죽어도 모를 거야,
내가 세상에 살다가 없어져도 누구 한 사람 기억해 줄 사람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사람 같이 보이는 그 소외된 그 사람이 필요로 느낄 때 내가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그래요. 하늘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준비해 놓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열매를 요구할 때, 그때 나는 때가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라 예 하고 언제든지 아멘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갖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하고 동료가 돼서 다니면 혹은 욕 먹을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매 있는 나무에 돌멩이도 던지고 가지도 꺾이고 올라와서 흔들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내가 있을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이 원하고 있을 때, 그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이 나에게 배고픈 시장한 모습으로 허리를 굽히고 기진맥진하여 지쳐서 그 나무에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왔을 때 아무것도 못 주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여기 한번 41절 보실까요?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한번 같이 4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때가 아니라고 열매가 없었더니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후에 보니까 뿌리부터 말라버렸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원하실 때 내가 내 입장, 내 처지를 생각하면서 거절할 것이 아니라 콩 하나를이라도 반쪽에서 먹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을 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게 바로 열매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주머니에 돈 몇 푼 더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은 내가 바로 이때 저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열매가 있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불편하다고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유, 그래봤자 뭐 저 사람이 고마워나 할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저 사람이 나중에 내 생각이라도 할까,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도울까, 이렇게 계산적 생각을 하지 말고요. 그냥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와서 따먹고 그냥 가요. 염치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고마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있으므로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열매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그 모습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딱 볼 때, 야, 이분은 예수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목사가 쫓아가지 못할 만큼 신앙적으로 그렇게 정말 성자와 같은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냥 그 요만한 병에다가 그렇게 그냥 담아가지고 들고 다녀요. 저녁 때도 또 낮에도. 그렇다고 그분이 여유가 있는 분도 아닌데도 왜 그러시나 하고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또 예수님 믿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그 발걸음을 보면서 우리 주님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그 발걸음을 보면 그 소리만 들어도 기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걸어오는 그 소리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잠잠히 기뻐하는 열매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은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통하여 우리 주님이 하나의 교본으로 삼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더니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생각지 못했던 일들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무는 생명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도 그 생명 있는 나무를 향하여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그대로 돼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번 여러분 23절 보시겠습니까?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나무가 그 말을 통하여 죽는 것뿐 아니라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까지 그런 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 우리 그 가게 앞에 길이 쫙 좀 크게 이렇게 열려졌으면 좋겠다.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지요. 믿는 거지요. 그럼 믿고 그대로 선포하면 돼요, 안 돼요? 된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내놔도 안 팔려. 지금 그래가지고 묶여있는 게 몇 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금전적으로 쪼이고 힘들다. 그러면 선포하는 거예요. 이 집이 팔릴지어다. 믿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에이, 뭐가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인간인데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건 뭐 보통 큰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이 땅에 있으면서도 인간이 만든 나라도요, 비자 없으면 못 들어가요. 우리가 일본에 가서도요, 비자 없이 일본 가고 한 3개월 지나면 무비자로 있다고 그 다음에는 추방당하는 거지요. 불법 체류자 되는 거지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인간이, 피조물이 글쎄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대요. 이거 굉장한 역사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성경 요한복음 3장에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묻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아니,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 그러잖아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것처럼 여러분, 불가능한 일도요,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걸 믿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면 이 땅에 계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게 아니고 아버지께로 가시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내가 믿는 대로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믿는 대로 되는 것이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이고 꿈꾸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못 가지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무화과 나무를 탁 보여주면서 믿으면 이렇게 되지 않니? 너희도 믿어라. 그러면 산이 바다에 빠지우리라. 그래도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신방 돌기 불편해서 자전거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고 내가 자전거가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면 자전거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대로 믿었더니 자전거가 생겼나요? 하고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가 생겼지. 그럼 자전거 보여주세요. 아니야, 자전거가 생겼는데 지금 잉태 중이다, 잉태 중.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자전거가 잉태를 해요? 그럼 목사님 뱃속에 자전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내가 믿는 것이 그림으로 그려서 지금 내 속에 있잖니. 그것이 출산할 때가 와. 그게 딱 출산하면 그게 내 앞에 나오는 거야. 여러분, 디즈니랜드를 만든 그 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디즈니랜드가 완성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대요. 그 후에 그것을 다 완성을 해놓고 축하하는 자리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월트 디즈니가 있었다면 이걸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랬더니 그 월트 디즈니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웃으면서 나와서 그랬대요. 월트 디즈니는 이미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것을 자기 속에서 다 보았고 그려서 그것이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속 장막 속에 천막 속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고 좌절하고 있지 말고 이리 나와 그러면서 밖으로 끌어내갖고 보게 하시잖아요.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녀가 이와 같이 많을 거야. 땅에 있는 수많은 티끌들을 봐라. 저 흙들을 봐라. 내 후손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걸 보고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속에 바라보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잉태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내 가정이 모두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같이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믿지 못하게 회방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조그만 겨자씨 같아요. 땅에 딱 떨어지면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생명이 있어요. 그 속에서 그 믿음이 자라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만 싹이 나니까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겨자씨만한 것이 나중에는 나무가 되고 거기에는 새들도 깃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꿈을 꾸는 거예요. 나도 이 세상에 이런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인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에 예로 들었던 이정재라고 하는 바로 그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분은 키가 자그마한 분이에요. 그리고 몸도 왜소해요. 우리가 이정재, 그럼 옛날에 유지강 이정재 해갖고 주먹을 쓰는 그 야인시대를 생각하겠지만 이름이 동명이에요. 그리고 그분하고 이름이 비슷한 또 다른 사람도 있는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꿈을 꿨냐면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 다른 애들은 다 놀고 있는데 하나에만 한쪽 구석에 이렇게 맥없이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입술이 파랗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는가 보니까 심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어울려 놀지를 못해요. 애들이 노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마음속에 꿈을 꾼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해야 되겠다.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일을 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1987년인가 10월 달에 시작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어요. 미랄 심장재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통하여 3만 3천 명의 사람들이 심장수술을 받았어요. 우리는 별로 안 놀라잖아요. 3만 3천 명의 그 한 사람이 꿈을 꿨더니 3만 3천 명, 그것도요 22개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아니면 그 현지에서 수술을 받아서 새롭게 생명을 얻고 심장이 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뛰어다닐 수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난 그 사람들이 3만 3천 명이 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김선태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6.25 때 시력을 잃었어요. 폭탄 떨어지는 곳에 있다가 그 충격으로 시력을 다 잃고요. 각막이 전체가 다 망가졌어요. 시신경이 다 파괴됐어요. 완전히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고요.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친척 집에 얹혀 사는데 친척도 자기를 잘 안 돌봐서 결국은 그 집에서 나왔는데 시력장애 가지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집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지가 됐죠. 그렇게 불쌍한 거지가 된 것을 선교사가 보고 불쌍해서 그를 걷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장신대를 마쳤어요. 그리고 시카고에 가서 유학까지 했어요. 그가 한국에 돌아와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꿈이 있어요. 나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싶다. 이게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분이 병원을 세웠어요. 무슨 병원이냐면 안과병원이에요. 실로암 안과. 그 병원을 통하여 2만 7,600명의 개안수술을 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사람이 감동을 하고 한 사람이 꿈을 꿨더니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가졌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 땅에 계실 때 모든 병자를 다 고친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냈고 어떻게 고쳤는가 보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미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똑같아요. 내 마음대로 그냥 믿습니다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믿고 그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내가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 앞에 산 같은 문제도 바다와 같이 빠지고 평지가 될 수 있고요. 요즘은 사업하기가 어렵잖아요. 요즘은 정말 경제가 힘들잖아요. 남북 문제만 어려운 게 아니라 경제도 너무 어려워요.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서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 어렵다고요. 이럴 때 내 힘 가지고 힘들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 남들이 어렵다고 할 때, 남들이 IMF라고 할 때, 남들이 불경기라고 할 때 돌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들이 살아가기 힘든 흉년에도요 과분대도 애데리고 멀쩡히 살아나요.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돼서 그랬습니까? 믿으니까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시대가 너무 어려워도 우리는 돌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이 말씀을 보니까 바로 마가복음 11장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한번 여러분 그 말씀 이렇게 24절을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물론 가르치지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늘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나요? 왜 나는 기도를 잘 못하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 마가복음 11장에 우리 주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아주 쉽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씀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기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자, 하나님의 아들, 천지창조를 하신 창조주,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바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그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내가 아무개하고 사이가 안 좋아. 내가 누구누구에게 아직도 감정이 남았어.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두고 기도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관계에 묶인 것이 풀어져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죄송한 일들, 피해를 줬던 것, 그리고 그분에게 민망하게 한 모든 것들을 사화해야 돼요. 화목하게 다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시면 이런 주기도문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 텐데 누가복음 11장 1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다고요. 근데 그 중에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꼭 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어머니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나?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아마도 그분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으셔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훨씬 더 자상하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아버지요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 부모와 자식 관계다. 그런 관계에서 구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 하면 떡 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주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너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먹는 문제도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또 그것뿐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도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피해당한 것, 우리가 남에게 해를 입힌 거는 쉽게 기억을 못하는데 피해 입은 건 평생 기억해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초창기에 나한테 한마디 한 거를 10년째 묵상기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도 안 보고 시외버스도 안 타고 하여간 시댁 근처에는 가려고 하지 않고 명절 때도 시댁에 당신이나 갔다 와 이러고선 그걸 용서를 못하고 있으면 기도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그런 응어리진 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뭐 시댁뿐이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용서를 못해요. 자기도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용서하고 남도 용서하고 부모도 용서하고 또 때로는 섭섭하게 했던 배우자도 용서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은 사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김정은이가 별로 안 좋아요. 싫어요. 그렇지만 김정은이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용서 못하냐면 잠잘 때 제 옆에서 코 고는 사람은 용서하기가 어려워. 가장 가까운 사람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 밤중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코를 너무 고라. 앉아가지고 날밤 새면서 쳐다볼 때 그 속이 얼마나 부하가 터지겠어요. 그렇지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그거는 조그만 거예요. 그렇게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한 그 사람이 어느 날 배신 때려가지고 그래갖고 변심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겠어요. 용서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미움을 응어리지고 산다면 용서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사업장, 우리 자녀, 우리 건강,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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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 복을 우리에게 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내 힘 가지고 힘들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주실 것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소서. 예수를 거처로 주고 그 일을 왔다 갔다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는 세대로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참된 신앙과 함께 성장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사랑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잉태하고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바라고 믿고 소망하며 선포하여 구하는 그것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겸손하다가 우리가 조금 편해지고 발 좀 뻗게 되고 그리고 전보다 더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하고 어느 때부턴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핑계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이 되지 마라. 열매 없으면 무화과나무처럼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봉헌할 헌금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꼭 손으로 붙잡고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도 적고 마음의 소원도 기록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정 헌금도 드리고 선교 헌금도 드리고 십일조도 또 때로는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를 위하여 복지헌금도 드리고 구제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각종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넘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것을 뚝 잘라 이와 같이 주님 봉투에 넣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우리의 소원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대로 되고 바라는 대로 되고 꿈꾸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된다고 했사오니 주여, 이 되는 믿음과 역사가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손길 꼭 붙잡아 주셔서 평생의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게 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위원 자국자국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고 반주하는 그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시다가 하늘비전 6월달 만나와 동행을 한번 꼭 이렇게 보시고 구입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11시 예배, 솔로몬 예배가 마치면 교회의 사무총회가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당에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시길 바라고, 내일 저녁부터는 춘계 부흥성회가 수요일 저녁까지 있게 됩니다. 월요일날 저녁, 화요일날 새벽 낮 저녁, 수요일날 새벽 낮 저녁, 총 7회에 걸쳐서 하는 이번 성회에 꼭 은혜 받고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믿음에 장부되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